다음 분자를 수여합니다. 동탑산업분장 2020년 10월 30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입니다. 표창자 인천항만공사 실장 김성진. 귀향은 물류산업 진행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이 빛나는 영광의 수상자입니다. 이어서 모든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울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우리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및 언택트가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물류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물류업계에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생활 편의 제고라는 막중한 과제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물류업계는 급격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물류가족 여러분들께 그 어느 때보다 큰 신세를 졌습니다. 물류인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물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서비스 체계 전 과정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물류기업과 새싹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산재해 있는 물류창고들을 주요 거점으로 모아서 유통, 정보통신기술, 제조시설까지 합쳐진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물류 허브 기능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7년 동안 1,461억 원을 투입해서 물류 인프라를 첨단화하고 물류 전 과정을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